그럼 학급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외계인 있다 없다입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바위. 아, 젠장. 그럼 이따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외계인이 없다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벤져스는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약 외계인이 없으면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새끼 병신인가? 없다 측 경고입니다. 토론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상호간 존댓말을 해주세요. 저 새끼 병신인가요? 당연히 욕설도 안 됩니다. 네. 그니까 어벤져스는 영화잖아요. 영화가 뭔지 모르세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나 본데, 외계인이 진짜 없으면 그런 외계인 모양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기 혹시 상상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 진짜 답답해. 상상이란 것도 눈으로 보거나 실제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외계인이 존재하고 실제로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상상해서 만든 거잖아. 이따 측 존댓말 해주세요.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아니, 상상이라는 게꼭 실제로 본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야, 날개 달린 코끼리 생각해봐. 됐어. 날개도 알고 있고 코끼리도 알고 있잖아. 근데 날개 달린 코끼리는 없잖아. 이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아, 답답해. 야, 좀 도와줘. 아니, 그러니까 상상이란 것이 꼭 눈으로만 볼수 있는 걸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별 모양인데 팔다리는 이렇게 문어처럼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고, 뭐랄까, 눈은 여기 있고 코는 여기 있고, 별이랑 문어랑 다 아는 건데요? 아이, 그게 아니야. 아이, 도와줘. 원숭이 두창을 상상해봐. 원숭이 두창을 어떻게 상상해? 형체가 없는 건데. 그럼 원숭이 두창에 걸린 도윤이 삼촌을 상상해봐. 상상했어. 어벤져스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거의 다 사람처럼 생겼지. 네가 말하는 상상은 방금 원숭이 두창처럼 외계인이라는 형체가 없는 개념에 인간을 덮어씌운 것일 뿐이야. 그럼 내가 원숭이 두창이랑 사람이랑 합쳐서 원숭이 두창맨을 만들면 이것도 상상이란 거야? 맞아, 심지어 정확해. 아니, 그러면 봐봐. 외계인이라는 형체가 없는 개념에. 잠시만. 너무 서준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의견 없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오줌 마려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외계인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보세요. 뭔데? 뭐야 이거? 와, 외계인이 섹스한다! 이게 뭐야? 내가 맨날 올리는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인데. 오우 쉣.